오늘은 서리태 요리 네 가지 해볼게요. 서리태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할 만큼 단백질이 풍부해요. 검은머리 유지와 탈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간수 만들게요. 간수는 소금하고 물을 1:1로 넣고 12시간 놔두면 간수가 돼요. 자, 밤새 불린 콩이에요. 끓고 나서 한 3분 정도만 끓이면 충분히 삶아져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3분 더 삶아주세요. 여기 이게 둥둥 뜨는 게 사포닌이거든요. 구름은 조금 걷어주세요. 그리고 3분이지만요,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맛있어요. 이 살캉하고 고소한 맛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콩을 너무 많이 삶으면 메주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너무 덜 삶으면 콩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3분 삶으면 이렇게 살캉살캉. 먹어. 이 삶은 콩물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콩물에 고소한 맛이 다 녹아있고 우리가 밤새 불렸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넣어주세요. 저희는 두 컵씩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딱 6컵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물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자, 콩 두 컵, 물 한 컵씩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실 때 이제 갈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 나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물을 맞춰 놓으셔도 돼요. 콩 두 컵이었고 콩물 한 컵이었잖아요. 두 배의 물을 넣어주시면 진짜 걸쭉한 맛있는 콩물이 돼요. 마시는 거나 아니면 국수에 따라서 소금량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 1티스푼만 넣어주세요. 저어줄 필요도 없이 1분이면 진짜 맛있는 콩물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보시죠. 걸쭉하시죠? 고소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금방 한 따뜻한 손두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서리태로 손두부 해먹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야, 할 때 한번 하기가 좀 귀찮아서 두모 동시에 해볼게요. 이 1kg예요, 서리태.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 색깔이 너무 예뻐서 서리태 두부 스페셜하게 해볼게요. 간수가 잘 만들어졌네요. 부어서 사용할게요. 이 소금은 다시 말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콩과 콩물을 1대1로 넣어주세요. 삶지 않은 콩인데도 이렇게 잘 갈아졌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면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는 조금씩 짜줄게요. 너무 꽉 안 짜셔도 돼요. 콩물이 적당히 남아있으면 콩비지가 맛있거든요.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적당히 짜겠습니다. 팔 아파요. 나머지 콩도 갈아줄게요. 원래 끓인 다음에 콩물을 짜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짜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냥 이런 차가운 상태에서 짜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똑같고 만드는 방법. 차가운 상태에서 짜주세요.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콩물을 끓여줄 건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잘 저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르륵 이렇게 넘치거든요. 그래서 큰 솥에다가 끓이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게 끓어 넘칠 때 물을 좀 부어주시면 돼요. 왜 면 삶을 때를 부르르 할 때 물 조금 하면 가라앉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품이 막 올라오면 이게 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때 이제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가라앉혀 주시면 돼요. 근데 항상 맛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수를 넣어줄게요. 5스푼 넣으면 되는데요. 조금씩 넣으면서 줄게요.
보이세요? 덩어리 막 조금씩 튀죠? 이렇게 보이시죠? 두부가 만들어진 거. 이 상태가 순두부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도 매운 꿀맛이에요, 꿀맛. 자, 이제 두부 구치러 가볼까요? 자, 두부 틀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틀이 없으면 그릇에 담아 눌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굳혀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무거운 거 눌러주시면 돼요. 한 30분 굳혀주시면 맛있는 두부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뿌듯한 거죠? 자, 30분이 지났고 두구두구두구 두부가 나왔을까요? 와, 두부가 나왔어요. 탱글탱글한 거 보이시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살살 쪘나 봐요. 두부가 너무 조금 만들어졌어요. 바삭한 두부 부침 할 거라서 물기를 한번 조금 더 짜줄게요. 근데 제가 좀 단단하게 해서 충분히 물기가 없긴 한데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전분에 묻혀줄 거거든요. 소금을 조금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전분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고춧가루 3분의 2 큰술, 전분 2분의 1 큰술, 간장 3 큰술, 식초 1 큰술, 꿀 2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물 세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자, 양념 끝이에요. 두부를 노릇노릇 구워줄게요. 청양고추를 올려주신 맛있어요.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소도 구워주세요. 자, 충분히 익었으면 양념을 이제 양념 찬스 있으니까 그냥 골고루 묻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 매운 고추를 뿌려주세요. 더 잘게 잘라도 되지만 요새 고추가 안 매워서 좀 크게 잘랐어요.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다. 건강하고 맛있는 밥도둑이에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줄게요. 김치를 아주 쫑쫑쫑 썰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 신김치 썰어주셔야 맛있어요. 이 도마 되게 편하죠? 홈이 있는 도마 너무 좋거든요. 김치 쓸 때 빛을 발해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도마 소개해 드릴게요.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직 얘기 중이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고기가 볶아졌으면 김치도 같이 볶아줄게요. 이렇게 쫑쫑쫑 써는 이유는 밥이랑 퍼먹을 때 편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비지찌개는 밥 위에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쫑쫑 썰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멸치 다시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지남쌤 만능 육수 넣을게요. 만능 육수 진짜 맛있고 편해요. 원래 비지찌개는 새우젓으로 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육수를 넣으시면 특별히 새우젓을 안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끓는 동안에 청양고추를 다져줄게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콩비지를 넣어주는데 저는 서리태로 해가지고 서리태 콩비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국물 양보다 비지 양이 많으면 안 돼요. 거의 맥시멈이 1:1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때 간을 보시고 새우젓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간이 잘 맞아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마늘이 좀 센 마늘 맛이 들어가는 게 좋아서 마지막에 넣고 불을 꺼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넣어주면 끝!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혹시 비가 먹을게요. 저는 이렇게 빡빡하게 좋더라고요. 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청양고추를 꼭 넣어야 돼요. 콜대로 하니까 더 고소한 거 같은 거는 기분 탓일까요? 진짜 맛있다. 이번엔 다니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 발휘 중이에요. 아, 따끈따끈한 피자 먹었지. 아이들의 열렬한 리액션에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귀여운 고딩들이죠? 우리 하랑이도 제법 테이블 세팅 잘해요. 과식한 아이들을 위해 핑크 주스 준비했어요. 자세한 레시피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매일 만들지만 색깔에 매번 감동해요. 딸 너무 잘 났네. 나양이 부수산 애들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그 주스 니네 어저께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 건강 주스를 만들었어. 아 해독 주스네요.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지? 이 밥 한 잔 더 마실래 친구가? 형아 빨리 다 마셨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랑이도 두 잔째예요. 오빠들 오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나봐요. 귀여워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